안녕하세요, 조직입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4월 7일이야. 23일. 벌써 4월 23일이네요. 시간 빠르다. 지금까지 괌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계속 여행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괌 여행 총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혼여행을 8박 9일을 다녀왔는데 저는 여행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여행사보다는 많이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쓴 돈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쓰다 보니까 좀 지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저에게 보내준 호텔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제가 자유여행으로 세팅한 비행기랑 호텔, 사실 자유여행으로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다운이 되긴 했거든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8박 9일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한 여행사에서 저에게 보내준 견적서인데요. 항공과 호텔 그리고 조식이 포함된 비용이고요. 6박 기준에 135, 165, 170, 190, 205, 235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두 명이니까. 신혼여행 혼자 가지 않잖아요. 두 명이서 갑니다. 신혼여행은 곱하기 2를 하면 310만원, 370, 400만원, 450, 470만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은 6일 6박 기준입니다. 일단 갈대 항공권 537,400원, 한국으로 돌아올 때 751,400원, 호텔은 200만 8,264원, 전부 다 해서 329만 7,064원. 같은 쉐라톤 호텔로 비교를 했을 때 여행사는 370만원, 저는 329만 7,064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여행사는 6박 7일, 저는 8박 9일입니다. 이틀이 늘어났죠? 호텔은 아고다, 항공은 익스피디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렌트카를 빌렸고요. 금액은 387불, 풀커버리지 포함, 그리고 디파짓 100불은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자동차는 2018년식 코롤라. 첫째 날 도스버거에서 27.45불, 그릴치즈버거, 슈림프버거 등등을 먹었고요. K마트에서 나무젓가락, 신라면 뭐 이런 거를 뭐 쓸데없는 것들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27.59. 그리고 맥주를 또 한잔 해야 되니까 ABC 스토어에서 맥주랑 스낵 16.98. 그래서 첫째 날 504.12불을 썼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좀 놀아야 되니까 사랑의 절벽에서 입장료 6불, 기념품 하나 사가지고 또 6불, 망고주스 2불인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5불, 그리고 또 기념품 코인 같은 거 산다고 2불, 배고파서 점심 피카츠 카페 가서 로꼬모꼬 먹고 36.3불, 저녁도 배고파서 쇼군 가서 원래 102.85불인데 T멤버십 할인받아서 84.7불. 그래서 둘째 날은 140불. 이날이 가장 돈을 적게 쓴 날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커피가 땡겨서 아메리카노에 라떼 먹고 12불. 세상과 연락을 하려고 심카드 사가지고 20불. 타코벨에서 점심 먹고 5.48. 나는 KFC 먹고 7불. 초콜릿 선물 산다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19.96. 애기 옷이랑 뭐 이것저것 또 산다 그래가지고 181.82불. 그리고 또 여기저기 선물 사줘야 돼가지고 219.96불 향수. 그리고 K마트 가가지고 자물쇠 우유, 바닐라 우유, 농심라면, 콤플레이크 이런 거 사가지고 51.94불.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니까 이게 똥이 잘 안 나와가지고 요거트랑 코로나랑 사과 이런 거 먹어야 돼가지고 18.18불.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저녁은 좀 좋은 데서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더 비치, 바, 앤 그릴에 가가지고 버드와이저, 시림프, 스캄피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어가지고 69.35불. 그래서 셋째 날에는 좀 지출이 많았습니다. 605.69불. 선물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점심부터 먹어가지고 34.5불.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신던 쓰레빠가 다 찢어져가지고 쓰레빠 24.99. 남성 지갑, 여성 지갑도 선물 산다고 132.90. 목이 말라가지고 에너지 드링크 바나나 우유 먹어서 4불. 야시장 가서 또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다 그래가지고 2불. 그래서 넷째 날은 198.39불을 썼습니다. 티 갤러리아에서 립스틱을 하나 사야 돼가지고 20불. 점심은 맥도날드로 빅맥에 뭐 감자튀김 이런 거 먹어가지고 15.35불. 페일레스 슈퍼마켓 가가지고 맥주랑 또 이것저것 사가지고 17.48불. 뭐 있나 보러 갔는데 뭐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블루베리 하나 사가지고 6.49불. 코스튤레스 스노클링이랑 카약 2명 해가지고 50불. 비치앤시림프 가가지고 맛도 없는 거 그냥 먹은 다음에 44.53불. 그리고 ABC 스토어스 가가지고 튀김우동, 치킨 샐러드 이런 거 사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19.97불. 그렇게 다 합해서 다섯째 날은 172.32불을 썼습니다. 다음날 또 놀아야 되니까 탈로포포 가가지고 입장료 2명에 30불. 탈로포포에서 뭐하고 노니? 그래가지고 노니가루 2개 사서 40불.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카페 들어가서 라떼 2개에 샌드위치 먹고 15불 정도. 그리고 호텔에서 디너쇼를 봤는데 이건 좀 괜찮았어요. 2명에 130불. 여섯째 날은 그래서 지출이 215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디 놀러 가는 길에 맥도날드 들려서 아이스커피 5.98불, 천연 수영장 가서 코코넛 주스 망고 스무디 먹고 17불, 짬뽕 타임 가서 32불어치 짬뽕 두 개 탕수육 소짜 하나 먹고, 비타민 월드 가서 또 이것저것 선물 사야 돼 가지고 81.98불. 매일매일 맥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사히 캔 3개 사서 5.37불. 알마니 시계는 얼마니 하니까 355불. 맨날 느끼한 거 먹어 가지고 이번에는 미역국 컵밥 이런 거 저런 거 사 가지고 22.15불. 밤에는 더 비치바 가 가지고 이것저것 또 마시고 20불. 일곱째 날 또 겁나 많이 썼네. 539.48불을 썼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은 별로고 하겐다즈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11.55. 세레바 사러 갔을 때 운동화 겁나 이쁘게 보였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다시 가서 99불. 정말 아무것도 안 살라 그랬는데 선크림이 싸가지고 7.99. 미담에서 비냉이랑 냉면 정식 먹고 44불.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가지고 도미노 피자 가서 치킨이랑 피자 먹고 20불. 다음날 렌트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 가서 48.13불. 그렇게 8번째 날은 230.67불을 또 썼습니다. 전체 합쳐서 2605.67불. 많이도 썼다. 이렇게 제가 총 쓴 돈이 2605.67불.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빠뜨렸던 것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여행자 보험 1-2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괌에서 썼던 첫날에 택시비 한 40불 정도,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100불 정도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700불 정도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307만원 정도 됩니다. 비행기랑 호텔 빼고 307만원.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 갔다 오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처음 가봐가지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많이 썼네요. 그래서 비행기랑 호텔이 한 329만 7,064원, 그리고 괌에서 제가 쓴 게 307만원 정도, 그러면 총 637만원 정도를 제가 썼습니다. 거의 뭐 아이맥 프로 이거 한 대 값인데. 그러면 괌에서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선물을 안 샀다, 그러면은 또 선물로 그래도 한 130만원 정도, 네, 선물로 한 130만원 정도를 샀는데 뭐 얼마 안 쓴 거긴 하죠. 보통은 더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괌 여행을 다시 간다면은, 네, 신혼여행 말고 그냥 여행, 일반 여행 있잖아요. 그냥 뭐 아무 데서 먹고 자고 해도 상관없다면은 에어비앤비로 일단 숙소를 정해서 뭐 코스튤레스, 페이레스 뭐 이런 데 가서 고기나 이런 거 먹을 거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나가서 바다도 가고 뭐 이러면서 지내면은 경비가 정말 많이 다운이 될 거는 같기는 해요. 뭐 신혼여행은 특별한 여행이니까. 뭐 유럽여행 이런 데 가면 또 1000만원도 쓰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8박 9일간 이 정도를 썼습니다. 네. 원래 이거 처음에 만들 때는 저는 경비를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도 비행기랑 숙박은 여행사에서 제공한 가격보다 이제 많이 줄였으니까 거기서 좀 위안을 삼으면서, 네, 저는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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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았는데 겁이 많냐. 내려가 임마. 이제 내려가 이제.